목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 손을 쓰는 방식은 간단해요. 굴곡, 저굴, 그 다음에 뼈가 요골이 크거든요. 요골, 이 원위 부위가. 그래서 해부학술 여기 잘 되고 요건 잘 안 돼요. 쓰는 것도 이렇게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저굴, 조굴, 그 다음에 내전. 그죠? 내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은 전환은 어떻게? 프로네이션. 슈퍼네이션 잘 안 써요. 포핸드는 프로네이션으로 팔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전환과 손목은 프로네이션, 저굴,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전. 이런 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슈퍼네이션, 배굴, 외전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근이 원이 요척관절을 풀어서 슈퍼네이션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걸은 근위에서는 뼈가 척골보다 작지만 원위에 오면 뼈가 척골보다 커요. 그래서 요걸 요거네, 그죠? 요걸이 크거든요. 척골이 작고, 그래서 요걸 원위 요척 요거를 잡고 고정. 그 다음에 척골을 척골 요 단이 있잖아요. 요 놈을 잡아서 밑으로 밀어줍니다. 밑으로 밀어주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네요. 요거는 고정, 척골은 밑으로. 그쵸? 이러면 요렇게 슈피네이션의 효과가 있겠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골된 걸 배골되려고 하려면은 여기 수근골 1열과 2열이 있는데, 1열에 1열과 2열 사이에 고 여기에 뭐 하나의 그 뭐랄까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요골과 척골과 수근골 사이 관절 면이 아니라 요골과 척골 수근골하고 만나는 요 관절 다음에 제 수근골 제 1열, 2열. 그래서 여기를 원이열, 아 여기 근이열, 여기 원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뼈가 있잖아요. 여기 뭐야? 대소능형근, 뭐 주상골, 여기에는 뭐 스카포이드, 뭐 하마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상의 선을 이렇게 양손으로 교차해서 잡습니다. 이렇게 안쪽 바깥쪽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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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바깥쪽 위아래 위아래. 그러면 요 근이열과 원이열이 이가 안 맞는 요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목을 배굴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은 여기 스카포이드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 위에 캐피테이트, 응? 그 뼈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게 2번과 3번 뼈, 손가락 뼈 쭉 가서, 사이로 가서 만나는 첫 번째가 거기에 스카포이드와 룬네이트, 월상골, 그 다음에, 캐피테이트, 그런 것들이 만나는 점이에요. 거기를 위에서 아래로 엄지를 교차해서, 이렇게 한번 쳐주면, 미세하게 어긋나 있던 변이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손목을 스스로 배굴을 시켜보면 배굴도 잘 되고 통증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후속 조치로 다른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과 손목은 요겁니다. 포항 호미곶에 가면 요런 조형물 있죠. 요렇게 만들어진 게 치료입니다.